송중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빨간 등대에서 지금 한 4일차 정도 지금 개를 잡아보고 있는데,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3번 캐스팅하고 나갑니다. 나갔는데 3번 캐스팅에 지금 한 10대마리 했습니다. 요새 개가 씨알이 괜찮네. 이렇게 보면. 네, 씨알이 괜찮습니다. 자, 어디에서 됐는 거좀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빨간 등대입니다. 빨간 등대. 자, 다시 개로 왔습니다. 저 낚싯대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미끼하고 고등어를 이렇게 옷마리를 썼습니다. 옷마리하고 머리 하나하고, 그렇게 머리 하나하고 옷마리 고등어 통째로 한 발에 했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낚시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 낚시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이렇게 아따 잘 살아가지고. 한번 캐스팅에 많이 나오게 되면은요, 저한 5마리씩 나오게 되고, 그 다음 채뭐한 3마리씩 이런 식으로, 보통 한 4마리 정도는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번 캐스팅에, 오늘 3번 캐스팅을 했는데, 지금 그거는 사진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 거고요.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한번 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. 그런데 저녁에 좀 늦가까지 해본 게네. 요 빨간 등대 안쪽으로 너무 붙지 마세요. 큼큼해지게 되면은 많이 못 잡습니다. 많이 못 잡고, 저 입구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불빛이 있는 데서 거기에서 하는 게더 좋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